팁이라고 할건 없지만 우선은 자 이런 원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입체 여기는 진짜 평면이죠. 근데 여기서 자 눈썹 눈썹. 돌아가는 면에 따라서, 자, 그죠? 두께 펜들, 안경 두께, 안경 두께. 그 다음에, 눈. 여기서도, 눈. 인중. 인중 뭐 펜을 해서 하셔도 되고, 안 하셔도 되고. 윗입술, 그 다음에 아랫입술, 밑면, 그죠? 그 다음에 안경, 다리, 안경, 다리, 밑면. 그림자, 안경, 그림자. 턱면, 그 다음에 귀, 수염, 총총총총. 그다음에 치아, 모자, 챙. 그죠? 이마면에서 모자가 들어가 있는 면들, 자, 돌리시고. 머리카락. 그다음에 자, 보이진 않지만 머리 모자 라인. 이제는 돌아가는 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저런 면들을 잘못 틀리면 되게 어색해요. 모자 면들. 따단 이렇게 되면은 자 짠, 그죠? 하나가 쫙 됐죠? 그래서 쬐, 푹, 자, 여러분 또 봅시다. 그죠? 되게 간단한 거예요. 돌아간 면들만 잘 지키셔도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틀릴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디테일한 거는 다음 편에 to be continued. 지지지지지지. 오케이.